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 출석 통보를 야당 대표에 대한, 야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시점의 문제.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대중 납치 사건, 현의 탄핵선에 김대중 납치 사건, DJ 납치 사건을 빗대기도 했습니다. 물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전 선포입니다.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김건희 여사 일곱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고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지금 뭐 역대급 비유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현해탄에서의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 납치 사건, 중앙정보부의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납치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박정희 정부다, 중앙정보부다, 뭐 이런 비유 같은데 과연 적절할까요? 과연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누가 팩트와 다른 이야기를 한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예. 검찰은 출석을 통보한 것일 뿐이고, 야당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갑자기 여기서 DJ 납치 사건이 나왔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아니,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 맞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고요. 뜬금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소환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이 다급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수차례 주장해왔던 것처럼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석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규명하면 될 것인데, 정치 보복을 당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혐의를 바탕으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임해야 되는 이재명 지금 현 당대표를 동급으로 비유하는 건 나가도 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아,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의 개별적인 내용에 대한 의혹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의혹을 왜당 전체가 그 리스크를 떠안으려고 하는지, 이쯤 되니까 과거 당대표 선거에 나갔던 박용진 의원이 우려했던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쏟아냈던 발언처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돌려주게 되면, 과거 당시 집권당의 정신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보복은 매일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한 측면에서 본인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에 따라 말이 너무 바뀌는 데에 대한 문제도 예. 한 가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만 일어났던 일이라면 왜 이럴 수 있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텐데요. 이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윤석열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였던 시절이었고, 집권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 바로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 때문에 기소가 돼서 1심, 2심, 3심까지 재판에 가지 않았습니까? 언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 이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시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권주자의 정치 생명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같은 기소를 하고 그 같은 재판 과정이 이뤄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때도 DJ 납치 사건이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형평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논리를 좀 전개해야 예. 되는데, 본인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아, 이재명 대표야 본인에 대한 의혹 벗어나려고 여러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왜 구태여 민주당까지 나서서 당 전체가 이재명 리스크에 발을 담궈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현해탄을 몇번 걷는 거냐라는 얘기예요. 자, 김수영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이 의혹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건 서재현 위원회 언급에서도 나왔습니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전당대회 시절 이전부터도
이재명 의원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당내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찰의 소환 통보를 현해탄에서의 DJ 납치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민주당이 쌓아놓은 자산이라는 거를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느라 너무 탕진하고 있다는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해탄, 그 납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민주화 과정에서 투쟁을 하다가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서 김대중 대통령이 납치를 당한 사건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빗댄다면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가진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자산을 너무 의미 없는 일에 써버리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라는 건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자산은 가치 있는 일에 소비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이 사건이 김대중이라는 어마어마한 민주당의 자산을 소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인가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이 들고요. 또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뭐 비판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럼 언제 도대체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선 때는 대선이라서 할 수 없었고요. 대선 지나고는 지선이라서 할 수가 없었고요. 지선 지나서는 지금 거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인데 이번에는 당대표를 뽑히자마자 왜 어떻게 소환을 통보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의원의 비리는 언제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공소시효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 그렇습니까? 9월 9일이면 공소시효가 공직선거법 관련이라 그렇군요. 그렇죠. 6개월밖에 안 돼요. 공소시효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지금밖에 정말 시간이 없는 그러니까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의혹은 선거 기간 중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지금 임박이 거의 만료됐다. 이번 금요일 만료가 임박했다. 금요일인가 그래요. 근데 대선 때는 대선 후보에 대해서 수사하면 정치적 탄압이 되죠. 지선 때는 또 의원으로 나왔으니까 정치적 탄압이 되죠. 당대표 선거 전에는 또 당대표 선거 하는데 정치적 탄압이 되죠. 이제 당대표 선거가 끝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당대표를 뽑히자마자 그럼 어떻게 소환을 하느냐. 예. 그러다가 지금 공소시효가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이재명 의원은 우리가 수사를 할 수가 있나요? 소환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점에서 도대체 언제가 적정한 시기였냐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대답할 수 있는가 좀 그런 의문이 저는 들고 민주당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거 왜 소환을 하냐? 왜 소환을 통보하냐? 그냥 수사하지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냥 수사해서 그러면은 기소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럼 또 본인 얘기가 안 들었다 뭐 이렇게 해명의 기여도 주지 않았고 자기가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겠죠. 사실 이게 정치적 탄압이 되려면 나는 그런 사실이 없고 그건 전혀 사실 무근인데 나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탄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해명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말꼬투리를 잡고 있다라고 해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국감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사실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모든 국민이 다 바라봤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은 말꼬투리가 아니라 그렇게 용도 변경이 아주 심하게 됐었고 그 과정에서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이 국감장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지 그 말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예전에 법카 사건을 7만 8천 원 사건에 불과하다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사건의 본질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국감장에서 했었고 자신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예.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소환 통보는 지금이 적기다라는 김수경 교수님의 의견입니다.